안녕하세요, 전스트입니다. 오늘은 안 먹을게요. 아이고 맛없어 실버. 가지뽑기 가자 그냥. 아이 그냥 가. 가지뽑기 모르겠다. 뭐가 나올진 모르겠지만 가지뽑기 가봅시다 그냥. 아 쓰레기 덱 안 하기로 했는데 게임이 쓰레기 게임이라 그냥 이거 나오는 거 가봅시다 그냥. 쓰레기 덱은 안 했는데 게임이 쓰레기 게임이네요. 행운? 이거 행운 상징 어떻게 하나 더 먹어서 7행운 해보고 싶은데. 이게 가지뻑기로 먹은 행운 상징이라 지금 두 번째 증강체, 세 번째 증강체가 뭐가 나올진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확률이 높죠? 오케이 티모 나이스. 몇 턴짜리야? 아이씨 한 턴? 놀고 있네. 행운 시험할게요. 호보코 한번 팔고 이거 이자 보고 싶은데? 40원 이자 봅시다 이거. 무대거하게 총검 트타면은 이게 무슨 아이템일까? 뭘 갈까 얘가? 트타덱으로 그냥 가나? 모르겠다. 7레벨에 이거 3다시 여기에 초밥집 갔다 와서 무조건 그냥 7레벨 치고 리롤 칠 생각할게요. 전투 3번만 더 하고 찾아지. 그 트타랑 조이 뭐 애니가 나오면 더 좋고. 소지는 그냥 만들어줘도 되겠다. 어 꼬마 거인. 야 꼬마 거인 들어누워. 꼬마 거인 가자. 약간 사기를 치기 위한 조건들이 조금씩 갖춰지고 있습니다. 행운 시험하고. 아 이거 자꾸 막 세 칸씩 뜨는데 이거 아 이거 불안한데요 이거. 이거 스택 다 쌓고 이제 마지막에 여섯 칸 나올 것 같아 이게. 이게 아 이거 자꾸 이렇게 주면 안 되는데. 마지막에 여섯 칸이 나오면 안 돼. 마지막에 세 칸을 줘야지. 불안한데 이거 벌써. 그래도 5레벨이야? 그래도 아이템 안 줄게요. 쓰레기가 이성이 붙어버려가지고. 아 6칸 뜨면 안되는데 이거. 초반에 6칸을 줘야지 그쵸? 아 이거 굉장히 불안하네. 아이템 쇼진 줘도 되겠다. 너무 약하다 덱이. 초밥에서 애니 있으면은 7레벨 치고 바로 그냥 트타나 조이 한 마리 찾자. 애니 애니 줘. 애니 애니야 제발. 그렇지 애니 나왔어. 곡궁 들고 있어. 좋아요. 7레벨 치고 트타 조이 찾자. 오케이 애니 나왔어. 트타 조이 하나만. 그렇지 됐어. 5행운으로 체력 채워. 이제 아이템은 여전히 안 줄게요. 조금만 더 봐봐. 아 이거 6턴짜리 나오는 거 아니냐 진짜. 아 제발요 진짜. 제발 그러지 마세요. 7레벨? 쇼진 줘도 되겠다 제발. 진짜 장난하지 마 진짜. 고선 노리는 건 어떠냐고요? 안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. 고소 안 나오면 끝나는 거야 그냥. 최대한 풀스택으로 그냥 먹고 고소가 안 나오더라도 1등 할 수 있는 걸 봐야지 뭐. 그러니까 마지막 증강체에서 저거를 노려야 돼. 이거 실버 실버라 마지막 거 골드나 무지개 증강체 나올 수 있는데. 아이 솔직히 이거 누가 봐도 행운덱인데 주지 않을까? 누가 봐도 행운덱이잖아 이거. 아니 솔직히 가지뽑기로 행운 먹었으면 이거 라이엇이 도의적으로라도 이거 행운을 줘야지. 솔직히 가지뽑기로 행운을 먹는 강심장한테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? 아 제발 이거 6턴만 걸리지 마 제발. 아 한 턴 진짜 이거는 더 아니잖아. 한 턴은 한 턴 걸리고 6턴 걸리면 어떡해. 아 아주 대참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나만 그렇게 생각함? 님들도 약간 보이지 않아요? 그 그림이? 아주 큰일이 날 것 같은데 나만 느끼나? 아
제발요 제발요 제발요. 어 여기 좀 약해 보이는데 잠깐만. 아 애니 이거 개센데 이거 애니. 아 어 그렇지 애니 죽었고 일단. 다음 증강체에서 행운 상징 나오면 7행운 되면은 이거 조이가 있어가지고 바로 7행운 가능하거든요? 제발 제발. 나 이거 행운 시험해야 되냐 아니면 받아야 되냐. 52원짜리 이거 그냥 받는 게 나을 것 같은데? 아 제발요 행운 하나만 주세요 제발. 아! 예스! 한 턴, 이거 한 턴마다 되잖아 이거 행운 시험. 아 잠깐만 7행운을 만들고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7행운을 안 만들고 먹어도 이거 되냐? 아 한 턴 되는구나. 오! 오! 예스! 두 번 정도 지고 갈게. 왜냐면은 이거 턴마다 그거라 행운 스택 그냥 더 쌓아도 돼. 이거 무조건 한 턴씩이거든요 이제 7행운 만들면은. 어 이겨도 110. 야 뭐야 뭐야 이겨도 스택이 안 깎이냐 이건 7행운은? 행운 계속 스택 쌓아 그러면. 야 보상은 보상대로 주고 스택은 스택대로 쌓이네. 어 이거 히트인데요? 이겨도 되겠는데 그러면? 네, 행운 덱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세게 세게 가자 그러면. 근데 세게 세게 갈 수 있긴 한가 내가 지금? 뭐 아이템도 다 쓰고 그냥 보상 나오는 걸로 턴마다 그냥 강해지면 될 것 같아. 내가 세게 세게 갈 요소는 없어.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. 뭐 아이템 다 만들었지 뭐 없어 할게 여기서. 그냥 어차피 턴마다 보상 주니까 그걸로 강해지면 되겠다. 아 연희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. 후원을 찍어버리지 감사합니다. 아 이게 7행운을 만들면은 그 보상도 주면서 스택도 계속 쌓이네. 이겨도 좋네요. 심지어 지면은 스택 더 주나. 근데 이겨도 스택을 주는 건 알겠는데 지게 되면 스택을 더 주나? 112 살살 줬는데? 한 마리 흘리고 줬는데? 어 이겼어 나이스. 이기면 더 좋지. 아 7행운 보상으로 현실도네. 아 만원 감사합니다. 아이템 바로바로 만들자. 피도 다시 차서 50, 56이에요 예 그쵸? 턴마다 피가 30 주잖아. 어 그리고 지금 덱파워도 점점 그래도 세지고 있기 때문에 그쵸? 심지어 이기면서 가고 있거든요 지금? 아님 말고 라고 하지 말걸. 이기면서 간다고 하지 말걸. 오케이 213 스택 213 스택 좋아요. 행운시험. 야 몇 스택까지 쌓을 수 있을까 이거? 아직 피 47이라 널널해. 250이 최종 보상이라고? 더 봐봐. 일단 160원이거든요 213스택이 160원인데 몰라 좀 더 봐봐봐 한번. 티모 갈아주는 건 어떠냐고요? 그래도 되긴 해요. 근데 아이 뭐 괜찮아 좀만 더 냅둬 봅시다. 그렇지 그렇지. 어 이건 이겼다. 여긴 이겼어요. 그렇지 그렇지. 아니 이게 이기면서도 스택이 쌓이고 보상까지 주는 게 말이 안 된다. 268스택 됐습니다. 200원 가치 한 300스택 쌓아가지고 가치가 좀 늘어나나 한번 봐보지 뭐. 아니 이게 이번 시즌 행운이 말이 안 되는데요 이게? 효율이 훨씬 좋은 것 같은데? 자 한 번만 더 봅시다. 268스택에 200원 가치 300스택을 쌓으면 과연 보상이 늘어나는가 안 늘어나는가 한 번만 보자. 아 너무 기대가 되는데? 진짜로? 아 너무 기대가 돼요 지금. 저도 돼 저도 돼 저도 돼 저도 돼. 피 많아. 326스택 과연 보상 가치가? Nope. 네 알아봤습니다. 예. 넵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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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이거거든. 오그 삼성 두 마리 이거거든. 뭘 할 수 있는데 너네가. 아, 극단적인 선택을. 아,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네요. 저런. 행운 스택 다시 쌓아봐. 다시 스택 쌓으면서 가 그냥. 에? 다시 스택 쌓아보겠습니다. 티모를 좀 갈라주고 싶은데. 이거 뭐 이렐리아 빼도 되겠다? 리신을 뺄까 그냥? 용군주 때문에 늘라. 아니 뭐 시너지가 사실 상관이 없잖아 지금 그쵸?
시너지랑 전혀 상관이 없잖아. 어차피 뭐 이길 텐데 뭐. 시너지 상관없이 그냥 리신을 빼고 5코 유닛 다 집고 10레벨 가자. 오. 오. 아, 개웃기네. 오. 미스터 칠해문이랑 안 만나게 해달래. 아이고, 나 피하기 게임 됐는데요? 나 만나는 순서대로 죽는데 이 게임 지금? 아, 나 이거 초밥도 안 먹었어요. 아, 나 이거 초밥도 안 먹었어. 초밥 먹을 생각 자체를 안 했어. 게임이 터져서 초밥을 먹을 생각을 안 해버렸네? 후에이를 하나 넣을까 생각했는데 맞다, 후에이가 이미 삼성이지. 오, 뭐야 오공. 와, 와, 미쳤다. 리산드라한테 쌍스태틱에 내셔주고 리산드라 될 것 같은데? 와... 레스트 인 피스 나오고 난리 났네. 잘하면 이거 250 보상 한 번 더 받을 수 있겠는데? 야, 3군단 가 그냥. 오코 삼성 두 턴 빼자고요? 그래도 되긴 하는데 그러지 맙시다. 그래도 되긴 하거든요. 근데 그래도 쟤네도 자존심이 있을 거 아니야. 와씨. 아, 오공 말이 안 된다. 그냥 들어가시고요. 아, 오공을 딴 거를 보고 싶어서 오공을 빼자고. 한번 빼볼까 그러면? 세트가 후에이랑 오공을 들게 해달라고요? 오케이, 잠깐만요. 이번 판 주는 대로 가는데 오코 삼성이 나온 거 아니야? 야, 가지 뽑기로 행운 나와서 행운 갔는데 주는 대로 간 거죠? 이 이상으로 어떻게 주는 대로 가? 그냥 주는 대로 간 그 정석 그 자체인데 그냥? 그냥 니네 다 뒤에 있어라 그냥. 아, 쓰레시 삼성 떴는데요? 지겠는데? 쓰레시 삼성이 붙어버렸는데 이거 지겠는데? 니가? 니가 지겠는데? 들어가시고요. 어, P25면은 아직 안 죽을 거 아니야. 행운 시험 한 번만 더 해볼까? Can I FF or do you want to see how far you can go? One more turn, please. I think I can hit 250 stack. Thanks. 아주 배운 친구야, 아주. 아주 배운 친구예요, 그냥, 그쵸? 상도덕이 있는 친구잖아요. 얼마나 지금, 어? 배운 친구예요. 상도덕이 있잖아. 오케이 오케이. 자, 이제 행운 다 팔고 5코 삼성 볼게요. 자기 삼성 아트록스 띄우면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대. 어, 지겠는데? 삼성 아트록스? 지겠는데? 260스택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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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지르 자야 삼성! 오, 아니 아니 우디르. 아우, 너무 그거 빡세다. 야, 그래도 내 말이 봤어. Thanks for your help. You are the best. GG. 아, 오코 삼성 미쳤네요, 그냥. 와우, 오코 삼성 내 말이. 야, 풀스택을 두 번을 받았어, 행운 풀스택 보상을.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.